대전역의 한 물품 보관함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역 코인락커가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해당 게시글에는 통심당 빵창고라는 짤막한 설명과 함께 역사 내 비치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 보관함 사진이 첨부됐는데요. 사진을 보면 창 틈으로 같은 모양의 쇼핑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다름 아닌 나의 도시 통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성심당 봉투인데요. 대전의 명물인 유명 빵집 성심당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. 성심당이 대전에 오면 가봐야 할 명소, 빵치순례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빵을 구입해 넣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냉장용 락커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듯, 지나가면 빵 냄새나겠다, 귀엽고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 네티즌이 진짜 대전 모든 락커가 저런다며 댓글에 사진을 추가했는데요. 이곳의 락커도 정말 성심당 봉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대전역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빵을 미리 구입해 보관함에 넣어놓은 뒤 깜빡 잊어버리거나 의자나 기차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공동 유실물이 되어 역사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인기가 많아 오랜 기다림 끝에 구매할 수 있는 대전의 명물.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핫핑 뉴스였습니다.